대박. 미쳤다. 이런 걸 나가주나? 저는 지금 2020 김포시 SNS 콘텐츠 공모전 우수작을 보고 있습니다. 김포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김포유. 바바리, 코트, 패딩, 아침마다 겉옷을 고민하게 되는 11월이 되었습니다. 쌀쌀해진 날씨에도 마음만은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는 소식들을 가득 꾸려왔는데요. 11월의 김포 소식도 함께 보시죠. 먼저 김포시 2차 코로나19 재난지원 소식입니다. 2차 코로나19 재난지원 사업은 정말 다방면으로 다양하게 지원되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 인당 7만 5천 원의 학교 운영비 지원,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 학교 급식비 미집행액을 인당 4만 원의 식재료 교환권으로 지급,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영업장에 업소당 200만 원의 위로금 지급, 상반기 상하수도 요금 감면에서 제외됐던 김포 골드벨린의 입주 및 공장 등의 오폐수 처리시설 사용료 11월, 12월에 2개월분 전액 감면, 교회 등 종교시설의 방역물품 지원,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공영주차장 1시간 무료 등입니다. 코로나19 국면에서 김포시민을 더욱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편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김포시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김포시 준공영제 노선 G6002번, G6004번 버스가 11월 1일부터 운행됩니다. G6002번 노선은 풍무동 유현마을 사거리에서 출발하여 원도심을 지나 가양역, 염창역, 당산역, 영등포역을 지나고, G6004번 노선은 하군산단의 금빛마을에서 출발해서 신도시를 지나 가좌역, 홍대입구역, 합정역을 지나는 노선입니다. 준공영제 노선인 만큼 앞뒤 거리 80cm 이상의 넓은 좌석 간격과 USB 충전 포트, 공공 와이파이 구축 등 고품질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마침 11월 13일부터는 김포시 관내 노선버스 이용 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운수 종사자 및 승객에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 착용 꼭 지켜주세요. 길어지는 집콕에 찌뿌둥한 몸을 풀 수 있도록 김포시 서암생활체육공원이 개장했습니다. 테니스장 5면, 풋살장 3면, 족구장 3면, 게이트볼장 1면으로 큰 규모를 자랑하는 서암생활체육공원에서 각종 스포츠활동, 동호회 등 여가시간을 즐겨보세요. 넉넉한 주차장과 샤워시설도 갖추고 있으니 쾌적하게 스트레스 풀기 정말 딱! 김포시청 홈페이지 통합 예약 페이지에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이용해주세요. 11월엔 김포시의 다양한 축제와 행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평화의 빛 야외 전시회가 진행되는 2020 조강평화문화제, 라베니체에서 아름다운 빛 조형물을 관람할 수 있는 김포 도심축제, 보기만 해도 힘이 쑥쑥! 소설 것만 같은 온택트 김포 인삼축제까지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따뜻하게 달랠 수 있도록 안전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참여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11월의 알찬 소식들 만나보셨는데요. 12월에도 더욱더 알찬 김포 소식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신청까지 부탁드리면서 다음에 만나요. 안녕!